CJCGV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에 위치한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입니다. CJCGV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96% 하락한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대비 약 마이너스 10.86%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3일 34,8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1월 23일 21,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월 12일 25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4월 22일 10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CJCGV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7.9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625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8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0월 27일 가장 많은 1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1월 11일 가장 많은 1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35%에서 약 6.4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28일 약 8.1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29일 약 3.7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834억 4,379만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51.12%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3,886억 6,029만 원으로 2015년 668억 대비 약 마이너스 680.9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6.6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7,516억 4,843만 원으로 2015년 521억 대비 약 마이너스 1,539.9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8.83%입니다. CJCGV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39배이며 지난 2015년 51.0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2.71%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44배, 코스피 평균은 18.6배,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평균은 마이너스 4.6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62배이며 지난 2015년 5.9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61%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45배, 코스피 평균은 1.78배,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평균은 8.78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7.26%, ROE는 마이너스 261.09%입니다. CJCGV의 시가총액은 1조 41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82, 코스피 종목 기준 212,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5,834억 4,37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2위,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86억 6,02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18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2위,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28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7,516억 4,84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1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1위,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28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CJ CGV에 대해 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6,000원을 제시하였고 대신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6,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6,0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25,000원에서 36,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1,900원에서 27,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8회의 중립, 1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CJ CGV는 10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4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3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3일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5월에 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마이너스 5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